가을이 되면서 단풍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. 단풍 절정 시기는 이번 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로 예상됩니다. 자세한 단풍 전망을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해발 1700m의 설악산 정상이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. 오색빛깔 단풍을 바라보니 가을이 성큼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산 정상부터 20%가 물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된 겁니다. 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평년보다 이틀 늦게 단풍이 시작됐습니다. 단풍 전선은 하루에 약 20km씩 남하합니다. 북한산은 오는 19일, 지리산은 20일,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26일쯤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. 산의 80%가 단풍으로 물드는 절정은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설악산은 오는 23일, 한라산은 29일, 북한산 30일, 내장산은 다음 달 6일에 곱게 물든 단풍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추석 연휴 후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.